허순더덕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요 바이오 주들이 아주 뭐 급등을 하고 있는 급등장이죠. 자, 이런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HIV도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HIV 테라피틱스가 오늘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업 설명회를 하겠다 그러고 있죠. 자, 그리고 HIV 이노베이션이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노베이션에서 계속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과 비회원님들 재산 차이는 아주 크게 날 겁니다. 아주 크게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20-228-823으로 문의 주시고,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유한양행 4% 아주 좋죠.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삼바도 3.5%. 셀트리온도 좀 올라서고 있고, 알테오젠도 오전에 비실거리다가 2.8%, ABL바이오 5% 나오고 있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5%. 좋습니다. 자, 그런데 HIV는 1.7%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죠. 외국인이 코스닥을 970억이나 매수하고 기관이 금요일날 2천억 이상 매도했는데 오늘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전에 매도하다가 쭉 매수를 하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좋은 편이다. 지난주에 아주 크게 눌러댔죠. 그래서 적감의 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예, 이런 기대감이 있고 성과가 있는 종목들은 아주 좋은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 HIV가, 테라피틱스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는데, 기업 설명해야겠다. 그림이 올라오죠. HIV는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HIV는, 뭔가 회사에서 뭘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주가는 또 반응한다. 희한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로 올리는, 주가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죠. 성과 같은 거는 필요 없습니다. HIV는. 성과 같은 건 필요 없다. 왜냐? 지금 성과가 난게단 하나도 없어요. HIV 그룹에서 단 하나도 없다. 이 바이오에 대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손에 쥔게단 하나도 없는 국내 유일의 바이오 기업이 HIV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뭐 시총 2천억, 1천억 이런 거 제외하고 지금 시총이 지금 9조가 넘어가는 HB 그룹인데, 자, HB 그룹이 다 합치면 시총이 한 12조 됩니다. 12조. 12조 정도 되는 상황인데, 자, 지금 손에 쥔 성과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높게 올라와 있다. 정말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HB는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다. 그래서 HB는, HIV 자체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고, 그러고 HIV 세력들이 올려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게 HIV다. 그러니까 HIV는 약간 다르게 봐야 된다, 이거는. 그냥 갈라파고스다. 그냥 독립적인 HIV라는 그런 코인이 하나 있다.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같이 안 가죠. 같이 가지 않습니다. 얘들은 다 성과가 있고, 뭔가 손에 쥔게 있는 기업들이다. 걔들은 지금 아주 좋은 매수세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HIV는 무조건 어떤 말이 나와야지 올라간다, 말이. 말 없이 시장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못 올라갑니다, 이거. 힘이 없다. 얘는 반드시 세력들이 힘을 써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게 HIV 그룹이다. 그러니까 HIV는 잘 보면서 단타를 치면은 정말 좋은 주식입니다. 정말 좋은 주식. 근데 어떠한 결과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36개 출행량 하는 게 답입니다. 답. 아직 5개월 남았죠. 이 5개월 동안에 주식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을 어느 정도 가격이면 난 탈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마치 다 읽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가격이 오려고 하면은 갑자기 가로막히는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얘는
결과를 주식을 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걱정이 됐어요.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자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 거다. 너무 걱정돼서 성과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총 9조 넘긴 것만 해도 대단하다. 5개월 남은 기간에 어떻게든 주식을 다 매다고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 계속 제가 이제 높아짐이 자꾸 생기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을 들고 결과를 자꾸 보게 유도하는 이런 주변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지금은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모른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C2 받은 게 단순하게 정말 CMC 이 부분으로 정말 받은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HB가 뭔가 결과를 앞둔 상태에서 주가가 좋은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한참 전에 주가를 올려놓고 결과가 다가오면은 썰물 빠지듯이 다 도망가 버리는 흐름이 나오는 게 HB의 역사입니다. 역사. 나와있죠 이게. FD 효과가 다가오니까 이 한 달 반 전부터 나 먼저 도망갈래 이러면서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C2가 CRL을 나와버리고 마치 이건 안 될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라는 듯한 주가 흐름이 나온다는 게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C2가 나왔는데 이거는 C1이 나올 수가 없어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제어가 신청하면 바로 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이거는 제어가가 될 수 없어. 주가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흘러가더라. 자,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그래서 지금 주식을 들고 이 HB 생명과학, 제약, 요 세 개는 리보캄넬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5개월 남았는데 이 5개월이면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남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얼마 안 남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많이 남은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적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어쨌거나 주식을 들고 결과를 확인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정말 무모한 생각입니다. 무모한 생각. 이거는 얻는 것보다 안 됐을 때 있는 거는 정말 살아있는 지옥이 뭔지 경험을 해줄 겁니다. 경험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상황이다. 지금 이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려줬는데 이걸 원망한다. 욕심이 하늘 끝까지 차버린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가를 올려준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고마워해야 됩니다. 고마워해야 된다. 결과가 만약에 잘 안 났다. 그건 FDA의 소관이다. 모릅니다. 근데 지금 좀 뭔가 스무스하게 회사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말과 결과가 계속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 안 되면은 나락으로 가는 게 100%죠. 이건 99.9% 나락으로 간다 이게 아니고 나락이 어디가 될지 모르는 정말 저 지옥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게 100%입니다. 100%. 그 미련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조금만 더 하다가 이거 제때 매도를 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주식을 들고 FD 허가 결과를 보겠다. 잘 되면 다행인데 잘 안 되면 정말로 생지옥이 뭔지를 각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제가 판단하는 거는 삐걱대면서 하면 안 된답니다. 지금은 워낙에 중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모든 게 HLB의 말과 결과물이 다 같아야 됩니다. 다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점이 저는 이거를 계속 생각하죠. 이상한 점이 있지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C2를 딱 받는 순간 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진짜로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 아니구나 라는 게 거의 주마등처럼 쫙 올라옵니다. 저는 HB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 여기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근데 이렇게 내려가주면 이거는 양반이죠. 이렇게만 내려가주면 야 결과 보고 안 좋으면 팔면 되잖아. 팔면 됩니다. 그러면 팔면 되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과 안 좋죠. 그냥 점입니다. 점. 못 팝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팔고 나오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어느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줄지는 알 수 없다. 여기가 최고점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올려준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린 흐름이 나오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좀 올려준 흐름이 나와줄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강하고 시장이 좋아도 얘는 세력들이 돈을 안 쓰고 있죠. 얘는 무조건 세력이 돈을 써야 올라갑니다. 돈을. 근데 세력들이 큰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게 보이죠. 지금 한신데 프로그램 매수가 80억 정도 들어오고 있지만 주가는 못 올라가죠. 1.4%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형편없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세력들은 같이 힘을 써서 올려줘야 되는데 돈 써가지고 올려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이겠다. 거래량이 안 사라져. 거래량.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얘는 반드시 거래량을 동반해서 5일선을 돌파를 해야지 뭔가 한 번은 주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비싼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의 이 흐름도 보면. 근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 이런 낚시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믿기도 안 주고 그냥 밀고 내려간다. 그러면 어떤 개인이고 물량을 받으러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겠죠. 내려갈 때도 반드시 믿기는 주면서 내려가는 게 정석입니다. 믿기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죠. 한 2% 정도는 또 한 번씩 올려주고 해야지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이 아 이제 상승한다. 이제 받아 잡았다.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지. 올려줘야 되죠. 한 번씩은. 그래야지 이게 붙지. 안 그러면은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끼를 조금씩 던져주면서 슬그머니 흘러내린다.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으면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무조건 거래량 살아나야 되고 모멘텀이 좀 있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테라피텍스는 올리겠다 마음먹었죠. 기업 설명합니다. 그러고 올려버리죠. 그냥 완전한 세력주입니다. 얘는 완전한 세력.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립니다. 지금 HB도 세력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외국인들 좀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 메릴린치는 1% 수익 나면 팔고 나갑니다. 걔들 완전 초단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얘는 HB 세력이 올려줘야 된다. 근데 얘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려줄지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간 척 하다가 다시 지지부진 흐름이 계속 나올지 알 수 없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결과를 보기 전에 주식만 안 들고 가면 된다. 5개월 동안에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어디까지 갈지가 어디가 이제 고점일지 모르니까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한 소식이 나와서 휙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아이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아마 끝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